어디 보자. 방금 김일진 최미 부부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철수 김영희 부부만 오면 되네. 아 진짜. 하여튼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는단 말이야. 야 미지가 우리 왔어 우리. 야 이제야 왔네. 뭐하느라 이렇게 늦어. 바로 출발할 거니까 빨리 타. 알겠어. 가방만 짐칸에 넣고. 철수랑 영이 왔어? 수다야 너 언제 대머리 됐냐? 이제 완전 아저씨네. 야야 대머리라니. 아직 머리 좀 남았거든. 그래 그렇다고 해줄게. 재수씨도 잘 지내셨죠? 아 네네 그럼요. 자 버스 출발합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꼭 착용해주세요. 아 그냥 출발해주세요. 인사 좀 할게요. 착석 안 하시면 출발 안 합니다. 아 뭐야 뭐 저렇게 빡빡하게 굴어. 여보 일단 앉아. 이러다 더 늦겠어. 아 알겠어. 아 오래 앉아있으니까 찌뿌둥하네. 당신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멀미약 사다줄까? 아니 아까 차에서 깜빡 졸았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이상한 꿈? 당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말이야. 에? 야 오늘 로또 사야겠다. 로또. 꿈은 현실에 반대라잖아. 붕대가 아니라 사실 돈다발 아니야? 괜히 걱정하지마. 꿈은 꿈일 뿐이야. 그렇겠지? 그냥 개꿈이겠지? 자 어서 탑시다. 이제 출발해야지. 그날 우리는 초등학교 동창생 10명과 부부 동반으로 산악여행을 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다들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야, 민식이가 영희 짝사랑했던 거 알아? 뭐? 야, 김민식, 너 감히 내 아내를 짝사랑했었어? 야, 너 전화 거기 전부터 영희랑 나 완전 썸 타던 사이였거든? 아, 뭐래 김민식, 우유 먹기 싫어서 너한테 준 거 네 혼자 착각했던 거잖아. 뭐야? 당신 내가 첫사랑이었다면. 어? 그게 아저씨 운전 좀 살살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산길이 좀 험하네요. 산 이름이 삼도천? 천이면 산이 아니라 강 아니야? 야 공기 엄청 좋다. 여기가 산길이 좀 험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매달 한 번 이상씩 오는 곳이야. 우리 부분 등산 초보인데 괜찮나? 걱정 마. 우리가 앞에서 잘 끌어줄게. 여보 어둑신이라고 알아? 어둑신이? 그게 뭔데? 원래 산에 사는 조그만 도깨비인데 사람의 공포심을 먹고 자라나면 키가 수십 미터까지 커져서 산을 그늘지게 만든대. 아 그래서 산이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어두워지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혹시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만 하면 돼. 지금 그거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 맞지? 당신 술 마시면 집도 못 찾아올 때 많잖아. 아니 그건 취해서 그런 거고 평상시엔 길 잘 찾아. 저기 있네. 철수야 수단의 부부 봤어? 어? 수단애가 제일 앞장서 갔잖아. 그 뒤로 민철이, 일진이, 동진이, 민서 부부가 갔고. 지금 민철이한테 연락 왔는데 수다가 너한테 줄 거 있다고 거꾸로 내려갔대. 근데 아무 데서도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돼. 에? 수다가? 그럼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미진씨, 민씨 어디 계세요? 수다, 김수다. 아, 대머리라고 안 놀리게 빨리 나와. 아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안되겠다. 여보 우리 등산로에서 너무 멀리 난 것 같은데 더 이상 가면 우리도 길을... 여보! 영희야! 김영희! 김영희 어디 갔어? 뭐야? 깊은 산이라 그런가? 신호가 전혀 안 잡혀! 영희야! 김영희! 민씨가! 얘들아 다들 어딨어? 가져온 물도 다 마시고 아 목말라 죽겠네. 어? 저기 그림자가? 얘들아! 한참 찾았잖아! 야 철수야! 철수, 빨리 와! 거기서 뭐해? 이쪽으로 와! 여보! 이쪽으로 와! 어? 여보! 여기 있었어? 철수야 너 어디가? 그쪽 길은 위험하니까 이쪽 길로 와! 여보! 나 혼자 두지 마! 어? 여보 그 길 위험하대! 저쪽 친구들이 있는 길로 가자! 안 돼!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어? 영희 표정이 이상해. 꼭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잖아! 설마... 저건 영희가 아니라 귀신? 그럼 당연히 친구들이 있는 길로. 아니야 영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내가 가봐야지. 그런데 혼자 두지 말라니 그건 무슨 말이야?
안전한 길로 가야지. 영희야, 금방 돌아올게.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올게. 얘들아, 같이 가. 야, 김철수, 어디 갔다 가신 거야? 다들 한참 기다렸잖아. 어? 수다, 너 여기 있었어? 우리 너 찾고 있었는데. 뭐래? 이제 다 모였으니까 서둘러 건너가자. 잠깐만, 반대쪽에 영희가 있어. 영희만 데리고 오자. 어? 얘들아, 영희 데리러 가자니까. 민식아, 수다야, 같이 가. 그래, 아내부터 챙겨야지. 영희야, 너 안색이 너무 안 좋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내려가자. 철수야, 나 혼자 두지 마. 혼자 두다니, 내가 왜 널 혼자 둬? 철수야, 정신이 들어? 한참 기다렸잖아. 왜 이제 왔어? 그게 무슨... 여기가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옛날 얘기하면서 한참 웃고 떠들 때 네 혼자 착각했던 거잖아. 뭐야? 당신, 내가 첫사랑이었다면. 갑자기 차가 떨어지로 떨어졌어. 당신하고 난 안전벨트를 하면서 차 안에서 구조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서 모조리. 야, 영희 데려와야 한다니까. 이미 늦었어. 다시 못 돌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못 돌아간다. 헉, 길이 없어졌어? 어? 저 사람은 운전기사? 너희들은 방금 죽은 해강을 건넜다. 자, 나를 따라와. 너희를 저승으로 안내하지. 운전기사가 아니라 저승사자였어? 자, 버스 출발합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꼭 착용해주세요. 아, 그냥 출발해주세요. 인사 좀 할게요. 작성 안 하시면 출발 안 합니다. 아, 뭐야, 뭐 저렇게 빡빡하게 굴어. 원한다면 출발해주지. 초세상으로 말이야.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직접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빨토에게 제보해주세요. 제보 메일은 briojae 숫자 1 gmail.com입니다.